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딜 왔냐면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수영장인 마카오 갤럭시 호텔을 왔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뷰스풀은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네, 제가 이때까지 마카오 갤럭시 호텔 수영장을 못 온 이유가 같이 올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생겨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짜잔! 안 보이세요? 지은아 말 좀 해봐. 사실 제가 아이유 정말 광팬인데 같이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진식 면페이더 봐. 谢谢.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레스토랑이 있는 거는 물론이고 여기 호텔이 쫙 보이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전부 다 모래사장이에요. 구독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무료예요. 어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만하게 돼 있어요. 이제 얕은 구간도 다 있고 깊은 구간도 다 있고, 그리고 마카오에 슬라이드가 있는 호텔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갤럭시 호텔에는 슬라이드가 있어서 이제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데 앉아가지고 칵테일도 한잔 마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갈 거냐면 뉴스풀 있죠? 네, 그쪽으로 가면 슬라이딩도 있고 또 수영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규모가 엄청나요 여기 진짜. 와,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봬요. 이런 투명한 튜브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 보여. 진짜 여기는 스케일이 바다야 바다. 이런 거 다 무료로 쓰면 돼요. 그냥 가져가면 돼. 규모가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어디예요. 네, 그러면 짐을 놔두고 다시 와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만약에 이 호텔에 숙박을 하고 계시면 그냥 물건 방에다 두고 오면 되는데, 호텔 숙박 안 하고 수영장만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케이스가 다 있어요. 화장실이랑 붙어져 있는데 한국말로 버튼이 다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 없으실 거예요. 중요한 게 물건을 보관한 다음에 또 한번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또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보관하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그냥 계속 보관하는 거예요. 돈 또 낼 필요 없고. 20원이면 작은 캐비넷, 60원이면 큰 캐비넷인데 뭐 신발 놓고 가방 뭐 적당한 거 넣고 하기에는 20불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음식이 나왔는데 호텔이라고 진짜 뭐 샐러드 해봤자 요만큼 나오겠지 했는데 뭐 생각보다 푸짐하게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할인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수영장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할인... It's not mine. It's not mine. I would like to give you some for complimentary. Complimentary? Yeah, for free. Why? Why? Because we do have our tasting now, so just tasting. Wow, thank you so much. This is for free. Oh, should I pay it back? No problem. Okay, thank you so much. Take your time. Yeah, yeah, thank you. 오, 호텔에서 선물해 주는 거는 무슨 뜻이죠? 날 안다는 건가? What? 저 절대 여기 호텔에서 뭐 영상 찍어달라고 해서 찐 거 절대 아닙니다. 저 그런 스케일 아니에요, 아시죠? it's good. 오, 괜찮다 이거. 맛있다. 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소스가 되게 맛있다. 이게 뭐지? 사실 뭔지도 모르고 시켰어요. 그냥 뭔가 고기 먹기에는 좀 약간 헤비한 것 같고, 이 살들이 더 튀어나와 보일까봐 고기는 못 먹겠고 샐러드 시켰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마늘빵. 마늘빵에 버터 발라놨네. 그러면 좀 이따가 뉴스풀에서 놀 때 다시 뵐게요.
아 맞다. 이거 할인하는 방법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이 카드가 뭐냐면 갤럭시 멤버십 카드인데 이게 있으면 식당, 뭐 레스토랑 그리고 뭐 이런 데 와서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마실 때 10% 디스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갤럭시 호텔에서 뭐 드신다거나 뭐 활동을 하실 때 꼭 만드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카지노 가면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이름들 다 같이 할인이 되니까 하나쯤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유스플로 가볼게요. 이제 저쪽 보면 튜브가 있어서 튜브를 타고 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카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